네, 저기 5만원 준 김에 오늘 하나 더 찍으려고 했어요. 자, 1번, 2번을 악보를 놓으시고 1번, 2번을 놓으시고 어떻게 뒷박에다 강박 주는 연습을 한다 그랬어요. 왜? 스윙 리듬에다 우리가 불고 있는 거니까. 스윙 리듬 뭐예요? 원, 투,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강박이 가는 게 스윙 리듬이라 했어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윙 리듬인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1번을 놓으시면 빰빠밤빠 원, 투, 빰빠밤빠 불던 거를 뒷박으로 바꾸면 빰빠밤빠 투, 오, 빰빠밤빠 이렇게 뒷박에다 강박을 넣어볼 거예요. 보세요. 셋, 넷. 원, 투. 원, 투. 원, 투. 느끼세요? 그냥 불려. 강박을 바꾸면. 원, 투. 원, 투. 원, 투. 뒷박에다 강박 넣는 연습을 확실히 하셔야 돼요. 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속 미에만 집착하셔서 그래. 제가 레슨을 하다 보면 미만 미는 어디 음악 재즈에도 나오고 뽕짝에도 나오고 뭐 재즈에도 나오고 락앤 노래도 나오고 탱고에도 나오고 뭐 폴카에도 나오고 모든 거에 다 나온다 그랬어요. 미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서 미음을 어떻게 부르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뒷박으로 옮겨 볼게요. 뒷박에다 1 2 3 4 2,000원 까겠습니다. 48,000원에. 뒷박에 확실히 강박이 안 가죠? 왜? 뒷박에 강박을 주려고 그러니까 지금 옥타브가 걸리기도 하고 음이탈이 나는 거죠? 왜 그렇게 했어요? 그걸 강하게 불려고 그러니까 입에 힘이 가는 거예요. 네, 입이랑 상관없어요. 강 뭐가? 혀로 트 더 세게 치는 거예요. 혀로만. 입은 힘이 안 가죠. 이거 연습 되게 중요해요. 텅깅 연습이 중요해요. 트 혀를 땅 치는데 어떻게 입은 움직이면 안 되는 거죠. 입이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소리가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죠. 안구셔가 흔들리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되죠. 잘 듣는 하셔야 돼요. 자, 2번 가볼까요? 2번 빰 빰센 네센 네. 뒷박에 강박을 넣어서 불어봤어요. 다시 한번 불어볼게요. 훨씬 더 스윙 같은 느낌이 나는 거예요, 지금. 예, 많이 들어보시면 돼요. 1, 2, 3, 4. 1, 2. 1, 2. 예, 2,000원 더 가겠습니다. 46,000원 됐습니다. 자, 조금만 더 찍으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자, 미, 미. 할 때도 왜 우리가 뒤에 미에다 강박을 주기 위해서 약간 스윙 같은 느낌을 조금 더 내려고 그래요. 뻔, 빠이 아니라 뻔, 빠에 뻔, 빠 뒷박에 강박이 가죠. 다시 한번 불어볼게요. 셋, 둘, 셋, 넷. 자, 3번 내려갈게요. 예. 펜타토닉 스케일 1번에 3번. 1 2 3 4 빵. 네. 에마 안토. 네. 에마 안토. 네. 에마 안토. 변화가 잘 안 느끼네요. 제가 한번 불어볼게요.
어려워요.
강박을 뒤로 넣어서 불어볼게요. 압박의 강박으로서 한번 불어봐요. 그 마디. 둘, 셋, 넷. 2번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주 차에는 이거 지금 뒷박으로 바꾸는 강박을 바꾸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조키들도 보시고 뭐 강의를 계속 보시고 악보를 거기 밴드에 와서 다운받으세요. 거기다 그냥 사진으로 올려놓으신 것 네 올려놓을 테니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